자, 4번 볼게요. 일반적인 플라스틱, 분류상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 이 부분도 이제 상당수가 출제되는 그런 부분인데, 열 경화성은 뭡니까? 열을 받았을 때 딱딱하게 굳는 성질이 있는 이제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열을 갖다 가하게 되면은 이제 액체처럼 이렇게 녹는 구성이 있고, 열이 식었을 때 단단하게 굳는 특성을 갖다 가진 열 가수성이 있고, 열 경화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열을 갖다 가하게 되면 딱딱하게 굳는다. 그렇죠? 자, 그런 특성을 갖다 가진 것이 여기서 어떤 놈이냐? 자, 그러면 뭐 여기 있는 3번 페놀 수지가 되겠죠. 자주 나왔던 형식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열 가수성 플라스틱이다. 이거는 열 가수성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5번 봅니다. 자연 발화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중,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연 발화 된다는 얘기는 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가연 물이 있으니까 산소랑 만나가지고 스스로 불이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온도 상승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그걸 찾으면 됩니다. 자, 자연 발화 방지 대책이에요. 그럼 첫 번째, 온도를 닫게 유지한다. 그럼 이제 대책이 되죠. 그렇죠? 온도. 두 번째, 환기를 자식해. 환기. 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세 번째, 촉매 물질과 접촉을 피한다. 촉매 물질은 뭐예요? 반응을 가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게 되면 자연 발화를 예방할 수 있죠. 그럼 답은 뭐예요? 4번이죠.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습도가 높으면 뭐가 돼요? 온도가 상승하겠죠. 여름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습도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낮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답은 4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수소의 연소 범위로 오른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로서, 자, 수소 H2. 자, 이거는 4, 7, 5수에서 4에서 75%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주로수. 그럼 이게 나왔으니까, 요거에 이제 위험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위험도 H는, 자, 부분에, 하안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요런 연소범위, 차죠, 차. 차. 그러니까 요걸 갖다 계산하게 되면 이제 위험도가 나온다. 4분의 71. 이렇게 위험도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 이제 유사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세틸렌 같은 것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아세틸렌, C가 두 개, H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요 놈이 갖고 있는 연소 범위, 자,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258이라니까 2.5에서 80을 가지고 있다. 그쵸? 이게 연소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들, 뭐, 위험도를 계산하시오. 그럼 위험도 H는, 자, 하한, 분해, 그 다음에 요거는 연소 범위죠. 연소 범위. 81-2.5 이렇게 하면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주성분인 분말 소약제는, 자, 이것도 상당히 쉬운 문제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니까 요거죠. NaHCO3. 그럼 답은 나왔어요. 바로 1번입니다. 자, 이종 분말 어떻게 되죠? KHCO3죠. 요거는 뭐예요? 탄산수소 칼륨이 되는 거죠. 예, 탄산수소 칼륨이라고 합니다. 탄산수소 칼륨. 자, 요거는 뭐예요? NH4에 H2에 자, PO4로서. 그렇죠? 자, 요렇게 표현되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자, 제1인산 암모늄이라고 하죠. 또는 자, 요걸 줄여서 그냥 인산 암모늄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종 분말 같은 경우는 뭐예요? KHCO, CO3에다가, 자, 뭐가 붙어요? 요소가 더 붙는 거잖아요. 요소.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중괄을 합시다. 자, 이게 4종 분말. 그럼 요 놈이 갖고 있는 이제 색상. 자, 분말의 색상, 백색. 그 다음에 요거는 담자색, 그죠? 요거는 담홍색.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회색, 회색,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백, 담자, 담홍, 회색.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화효과는 3종만 AB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다 BC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진짜 문제가 다 기본적인 문제만 나왔어요. 이번에 저는. 불연성 기체나 고체 등으로 연소물을 감싸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그럼 뭐죠? 지식이 되는 거죠. 그 답은 1번 되고. 자, 냉각은 뭐예요? 뭐 점화온에 관련된 거니까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온도와 관련된 거. 연쇄 반응 차단 소화다. 이거는 뭐예요? 연쇄 반응을 차단시킨다. 그러면 억제가 되는 거죠. 억제. 자, 제거. 뭐 가연물이 됐든 이제 점화온이 됐든 간에 요걸 갖다가 이제 치움으로써 이제 소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 되겠습니다. 제거 소화. 자, 9번. 증발염료를 이용하여 가연물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온도와 관련된 거는 뭐예요? 냉각이죠. 냉각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질식은 뭐예요? 산소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산소 또는 산소 공급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쇄 반응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연쇄 반응을 차단을 시킨다. 다른 말로 요 갖다 뭐라고 한다? 부촉매라는 용어 쓰죠.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연물이라든가 자, 뭐에 관련돼? 점화원에 관련돼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냉각은 온도와 관련이 됐다고 그랬죠. 자, 이런 부분들. 자, 10번 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다면 인간의 피난 특성. 첫 번째, 본능적으로 평상시 사용하는 출입구를 사용한다. 늘 쓰던 거죠? 이거 뭐예요? 귀소 본능이라죠. 귀소 본능. 자, 2번.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서 움직인다. 추종 본능이죠. 3번. 공포감에 의해서 빛을 피해 어두운 걸 몸을 숨긴다. 자,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전부 다 뭐예요?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 멀리서 유도등이 바짝바짝 빛났으면 자, 밝으잖아요. 그러면 그 밝은 곳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자, 틀렸고요. 그러니까 밝은 곳을 향한다. 요게 이제 지각 본능이 되는 거죠. 자, 지각 본능. 그 다음에 무의식 중에 바다 정세 반대쪽으로 간다. 그럼 이거 위험한 부분을 내가 피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퇴피 본능이라 합니다. 답은 자, 3번이에요.